선생님이 오면 더 좋겠죠. 어? 선생님이 오면 더 좋은 거야. 윤병하고 자빠졌네. 멀리 가서 어떻게 오냐 미쳐마 자꾸. 가까운데 되도록이면. 안녕하십니까, 동원업 홍대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토끼띠 분들의 2023년 동세를 또 나이대별로 선생님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일단 25살이 되는 토끼띠 분들. 이 애기들은 올해는 좀 운이 좀 있어. 오. 길이야. 그러니까 25살 먹은 사람들은 올해에 내가 취직을 못했으면 2003년도에는 취직이 될 거고 내가 안정이 될 거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수지. 2003년. 다음은 37살이 되시는 토끼띠 분들. 37살은 대길이야. 운이 대길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분들도 성주운이 지금 7수에 들어오셔서 이분들은 성주가 잘만 살려놓고 하시면 올해서부터 2003년서부터 내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거 발판을 마련할 거고 내가 안정세에 들어서서 성공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건 어차피 뭐 예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상담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라면 말은 말고 하면 하는 거지. 내가 내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돈으로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49살이 되시는 토끼띠 분. 49살 수전도 길이긴 대길이기는 좋은 해야 2003년 9살에도 좋은 건데 이분들은 좀 막힐 거야. 왜냐하면 운은 좋아. 네. 운은 좋은데도 9살에 막히는 사람들이라 지금 뭐가 삐끗삐끗하고 말이 안 돌아갈 거야. 이분들은 뭐를 좀 비방을 한다든지 뭐를 해줬으면 좋겠어. 9수전은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만약에 삐끗삐끗 할 거야. 네. 어디 가셔서 좀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오면 더 좋겠죠. 어? 선생님이 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윤병하고 자빠졌네. 멀리 가서 어떻게 오냐 미쳐마 자꾸. 알겠습니다. 가까운데 되도록이면.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61세가 되시는 토끼띠 분들. 이분들은 무능무능한 해가 될 거예요. 61살 되는 분들은 내 몸만 챙기시면 뭐든지 간에 좀 안정이 되어있을 거고 그러신 해가 될 거예요. 내 몸만 챙기세요, 이분들은. 토끼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선생님 나이대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다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괜찮을 거야. 토끼띠 분들이 2023년도를 응원 한번 해주세요. 이게 화끈하게 가시라는 거. 그러니까 49살은 좀 그것 때문에 약간 영향이 있어서 내가 좀 안 좋은 거고 나머지 부류는 좀 화끈하게 가신다는 거. 화끈하게 도전을 하고 화끈하게 하라는 거. 감사합니다. 너